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야, 귀 파주지 마. 귀 파달라 그러면 저 신고해. 아. 그러게 빨리 끝났네. 아, 오늘은 되게 덥지? 근데 여기 좀 더운 거 같아. 오늘 살짝 덥죠 또? 어, 여기 열면 될 것 같아. 앞에 대본 좀. 고맙습니다. 요즘에 비행이 아시죠? 엄청 난기류가 엄청 심한 거. 기후변화 때문인지 난기류가 엄청 심하다고 하던데. 진짜 웃긴 게 술 먹는 인스타 올린 게 진짜 웃기던데. 아, 나 진짜. 그럼 종범 형도 확정이에요? 오늘? 아니 아니야. 일단은 이렇게 똑같았어. 가서 이거야. 가져올 걸 그랬나? 아니야, 오늘은 쉬어야지. 요즘에 또 재밌는 게 또 몇 개 있어가지고. 어, 가져오지. 그래, 그럴게. 1%의 기적도 재밌고. 아, 예은스 놀토에서 잘했죠, 뭐. 아, 예은 양은 정말 기세가 엄청나. 진짜 백이야. 재은이 너무 챙겨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아, 또 고맙게 뭘. 챙긴 게 뭐 있어요, 그냥. 옆에 앉았다고. 아, 거기에 그래도 그나마 제가 좀 아니까. 같이 재밌어, 진짜 웃겼어요. 너무 웃기지 뭐. 오, 지금 어떻게 됐지? 탁구? 맞아, 어떻게 됐지? 아까 예선전을 한 거지? 이겼나? 6-6? 아, 일본이랑. 어, 위기. 여기서 떨어지면은 아예 그냥 떨어지는 거죠, 지금? 토너먼트지? 와. 아우, 난 진짜 이런 운동선수들 어떻게 저거 하는지 몰라, 진짜. 오늘 종범이 형 뭐였죠? 뭐 해요? 3번 드릴까요? 어, 한번 볼게요. 아니, 내 거 아이폰이라 이게 안 열려. 아, 그럼 PDF로 드릴까요? 어, PDF면 좋은데. 그래서 그 공짜 어플 쓰는데 광고를 미친 듯이 봐야 돼. 아, 맞아, 맞아. 어. 너무 짜증나. 그 광고는 사라지지도 않아. 이상해. 잘 안 열려. 아, 이걸로 갔구나. 아, 정범이 형 코너가 자꾸 바뀌네. 정착을 못하네. 코너 유목민이네. 세 번째 코너지? 아, 또 오랜만에 이거 생방 DJ인데 큰일 났네. 저기 형은 잘했어요. 처음 DJ가 누구였지? 맨 처음에? 이관이 형님은 잘했어요. 네, 잘했어. 이관은 방송이 다 돼가지고. 아니, 워낙 뭐 아예 그쪽 형이던데. 우일이 형 짜스 설명하던데. 짜디? 짜디였나? 짜디.
엄청 열심히. 얼마 전에도 정원이랑 저기 술 먹다가 저 우일이 형 만나가지고 같이 한두 잔 먹었었는데. 아, 우일이 형이 좀 긴장을 하셨구나. 너무 기가 죽었다고? 하하. 엄청 열심히 하고 대본을 챙겨가시겠다고 연습하고 오겠다고. 아, 연습을? 하하. 그럼 그런 라디오 아닌데. 아, 근데 진짜 요새 건강들 조심하세요. 진짜 죽을 뻔했음. 몸살 진짜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열도 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술도 많이 먹긴 했는데 술병 나면 하루 이틀이면 일어나는데 한 어제 엊그제까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아니고 검사해봤는데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수행 맞고 그날 보령에서 행사 갔다가 하루 쉬고 어제 한해 거 뭐 이렇게 도와주러 했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하면 이제 이번 주 끝인데 와 진짜 화요일까지는 막 몸이 알랄랄랄 이렇게 아 이제 진짜 점점 느껴진다 이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겠어요? 네? 앉으세요 아니 오늘, 앞에 방송 있었어요? 어 있었어 있었어 오늘 옷이 왜 이렇게 멋있어? 뭐야? 훈지 받았어요 훈지 어? 그게 뭐야 훈지? 오 되게 멋있네 아니 배트는 자꾸 검은 옷만 입고 나간다고 아 좀 받았어요 아 재질이 엄청 특이해 약간 네? 어떤 재질이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삼배? 사실까지는.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몇 개? 아니 몇 겹이 몇 겹? 몇 겹? 한 두 겹, 세 겹. 두 개, 두 개, 두 개 정도 돼. 두 개? 네. 오, 멋있는데. 세탁 망해요. 앞에는 카더가든이 왔다 갔어요. 아, 하만 카더님이요? 어, 그 이름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아예. 하만카도? 하만카도는 뭐야? 아, 이미 한번 한탕 하셨구나. 그럼 오늘 두 탕이에요, 두 탕? 삼탕이지, 삼탕. 삼탕? 네, 라이브까지. 라이브까지예요? 네. 예, 저 오늘 그 여장한 거 처음 봤습니다. 여장? 네. 어떤 여장 봤어요? 그 인스타에서. 아, 그 DJ 스페셜 DJ 네, 그거는 네. 잘된 여장이고 옛날에 네. 뮤비에서도 한번 한적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진짜 끔찍하니까. 넉살 뮤비 여장. 오디 그것도 오디랑 같이 한 거였네. 오디 오디는 맨날 나오지 왜 얘기가? 넉살 넉살 여장. 어 잠깐 넉살이라고 구글에 치니까 그... 넉살 뜻 결혼 부인 나이 좋다 넉살 좋다는 거죠. 그 넉살 좋다의 넉살이지 뭐. 아. 네, 진짜 말. 어 그랬어요. 그럼 이 넉살 좋다의 키워드를 이겼네요 넉살님이. 아 일단 다 이기죠. 야 죽이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였더라? 드랍이라는 곡이 넉살 드랍 치면은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아마. 넉살 드랍 여장. 그냥 아니 유튜브에 그 뮤비 이름이 드랍이고 노래 제목이. 아 저는 그 장면만. 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이거예요. 어, 그거. 에이 이거는. 나는 또 약간 이뻐서 더 이게 미칠 것 같은 거야. 이게 이쁘다고요? 나쁘지 않지 이 정도면. 이게 어, 이거 제목이 넉살 충격적 여장 가려지지 않는 고전미. 그렇게. 솔직히 왜 예, 예. 여자로 제가 태어났으면 인기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너무 다짜고짜 댓글에 거지 아니냐는 좀 너무하네. 그냥 아니, 거지가 하면 어떡해. 아니 머리카락이 어디 한번 담근 것 같은데. 가발 싸구려 가발이 나이론 가발 나이론 가발이라. 그 진짜 머리가 아니고. 네. 이야 쉽지 않네요. 이 정도는 돼야 힙합 할 수 있구나. 그 저희 옛날 회사가 뮤비를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찍었어가지고 별거 네. 다 해봤죠 뭐. 진짜 별거 다 했다. 어? 작두 땐 땅에 묻히기도 했으니까. 넉살 드랍 여장이라고 치니까 여장 기술 뜨는데요? 야 이거는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럴 정도예요. 약간 좀 그런 것들. 아니 나랑 관련 없는 건데 지금 이어서 얘기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좀 얘기가. 아니 넉살 드랍 여장이라고 검색했어요. 아니 그냥 나랑 관련 없는 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건 뭐 보여드리기가 이상한 텐데 내 사진이 아닌데 뭘. 아씨. 단발 머리 넉살 이런 것도 있는데요. 어 이게 그거예요. DJ 때 쓴 거. 어? 봐봐 봐봐. 약간 레고 머리인데 레고 머리. 그치 저게 마틸다. 아. 내용 마틸다 할 때. 저때 잘 됐지. 어 이겼다. 네? 탁구 준결승 진출. 오, 오 진짜요? 대박. 아까 위기라 그랬는데 축하합니다. 야. 어 배트몰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좀 이거 올라가는 속도 보이잖아요 지금. 아무도 우리 거 안 봐 지금. 댓글 속도 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처음 요거를 안 보고 여기는 이제 탁구 틀어놓고 이제 댓글 창만 여기 해놓고. 그걸 아, 보고 여기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보시는 분들이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올림픽 우리나라 지금 한국 선수가 하고 있으면 우리도 봐야지. 아 근데 저는 아기를 키우니까 집에서 TV를 틀 수가 없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올림픽 거의 못 봤어요. 그냥 기사로만 보고 이번에 저기 펜싱이 뭐 저 3연패라며 아, 도쿄, 진짜요? 도쿄부터 세 세대 연속 그게 대박이더라고. 와 운데 이비님이 아, 그 정도면 올만하죠. 양궁 10연패 여자 양궁 네. 10연패 남자 단체전은 3연패 야. 양궁은 뭐 그냥 뭐 사실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왜 활을 잘 쏘지? 협회가 잘 돼 있어서 그런가? 그럼 어디 협회는 굳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무래도 거기요? 거기 뭐 거기 거기 아, 거기 거기 협회가 중요해요 근데 진짜 거기. 협회 중요하죠. 랩 힙합 협회 이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거기 가입돼 있어요? 몰라요. 근데 있긴 있어요. 뭐 대한민국 뭐 네. 무슨 힙합 협회라는 힙합 게 있겠어요. 힙합 연맹 있을까요? 이런 거요? 있을 거예요.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걸. 야 이게 찾아보면 막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협회가 그걸 먼저 그걸 먼저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건가 봐 그냥. 오. 오늘은 어디 있다 왔어요? 오늘은 사무실에 있다 왔습니다. 아, 일 보고 오셨구나. 네, 일 보고. 예. 하... 가볼까요? 네, 오프닝부터 따겠습니다. 네. 예. 이번 주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장거리 비행의 별기. 컵라면 못 먹는다. 일반석에 제공 중단.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3일 토요일 올림픽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넉살의 텐 진행하는 스페셜 DJ 넉살입니다. 첫 곡은요 악동뮤지션 라면인 건가 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장거리 비행의 별미 컵라면 못 먹는다 일반석의 제공 중단 이었습니다. 장거리 비행 해보신 분들 아시죠? 이거 정말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따로 컵라면 달라고 하면 컵라면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8월 15일부터 컵라면 제공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예, 이번 주에 기사가 뜨면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실 엄청난 별미죠. 이거는 만약에 배디가 있었으면 이 얘기만 가지고도 뭐 1시간 반은 얘기했을. 아니요. 배디님은 비즈니스하기 때문에. 아, 지금 아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예. 가만히 계세요. 있섭씨. 아, 예, 알겠습니다. 왜 제공을 안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요즘 난기류가 급증하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일이 잦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컵라면 국물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조심은 해야죠. 요즘에 근데 저도 이제 주변에 뭐 해외 투어하는 이제 주변 동료 뮤지션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행기가 장난 아니래요 진짜. 한 3, 4시간 거리 비행기들도 엄청나게 흔들린다고 합니다 요새. 그래서 컵라면 대신 핫도그나 피자, 핫포켓 같은 간식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비행기 안에서 먹는 컵라면이 진짜 꿀맛이거든요. 예, 참 아쉽네요. 예, 좀 이렇게 또 이게 한 분이 또 라면을 딱 신청하면은 물 밀듯이 모든 분들이 또 신청을 하게 되는 마성의 이제 또 간식인데 예,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상황이라니 장거리 비행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예, 성재형도 이제 비상입니다. 파리에서 돌아올 때 컵라면을 못 드실 것 같은데 뭐 설마 뭐 화장실에서 막 몰래 막 먹고 그런 짓을 하진 않겠죠. 라면을 너무 먹고 싶어서. 예. 비즈니스. 예, 지금 뭐 저희끼리 정보가 좀 들어오는데 뭐 비즈니스는 괜찮다. 뭐 배성재는 몸 사이즈 때문에 비즈니스만 타서 뭐 아마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아무튼 뭐 잘 돌아오시기를 성재형도 난기류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지상파 패치가 아직 덜 됐지만 그마저도 떳떳한 상남자 이썹과 이쏘리타임 한 달에 한 번 근본 없는 상남자 토크 나누는 코너로 함께합니다. 월간 이썹 토크에 참견하고 싶은 분들 채팅창으로 놀러오세요. 넉텐 녹음 과정을 보고 싶은 분들은 녹음 시간 맞춰 땡카오TV, 땡튜브, 에러우 채널, 초록창 치시식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아 저기는 되는 건가? 비즈니스는? 네, 비즈니스는 좋은데 이코노미만 안 좋은데 근데 그러면 어때? 이제 그 공항 가서 이제 컵라면을 미리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끓여달라고 하면 자기가 뜨거운 물도 그것도 보온병에 가져가고 아니 뜨거운 물은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만 달라고 해서 안 되지.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되지 않아. 그건 되나? 우리 뜨거운 커피는 줄 거 아니에요. 아 그죠. 뜨거운 커피나 이런 건 주니까 컵라면만 내가 준비해서 뜨거운 물만 주세요 해서 먹으면 난리 나겠지. 냄새가 나면서 왜 저 사람은 좋은데 난 안 줘요 하면서 안 될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지. 네, 장난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렇네. 그렇지 가져갔다고 주면 그건 좀 이상하지. 그니까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몰래 먹어야지. 얘 뒤에 가서 이제 뜨거운 물 달라 한 다음에 그냥 좀 참는 걸로 합시다. 내려서 먹읍시다 우리. 난기류가 심하다니까 진짜. 요즘 아무튼 무섭겠다. 아 그니까 요즘 장난 아니라 진짜 많이 흔들린대. 짜파게티인 그래 국물 없는 라면은 되나? 야 아니면은 또 비빔면 같은 건 시원하잖아. 그죠. 그거네. 아 근데 그건 안 만들어줄 것 같은데. 아씨 딱 뭐 가볼까요 그러면? 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참는 남자와 딱히 궁금한 것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남자가 스페셜하게 만나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있어! 노알콜 챌린지 갖다 버리고 완전 알콜 챌린지로 갈아탄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있어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제가 어젠가요? 네. SNS 아니 그냥 당당하게 올리시던데요. 아 당당하죠. 네. 아 뭐 알콜 정도는 뭐. 네. 노알콜 챌린지 진행하다가 네. 아 이번 주는 스케줄이 이제 조금 있다. 네.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면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여기서 그렇게 되는 건가? 네. 노알콜 네. 챌린지에서 딱 노자만 하나만 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콜 챌린지로 지금 도전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 노알콜 챌린지는 끝났나요? 그 챌린지는? 아 아마 다음 주까지는 좀 알콜 챌린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가 지나면 노알콜 챌린지 이제 다시 좀 도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가 딱 제 스타일이라서 좋아요. 뭐 그까짓 거 네. 알콜 챌린지 좀 하다가 네. 또 무알콜 챌린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챌린지도 이제 계속 이어져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이제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하는 게 재밌으니까. 네. 그러면 네. 혹시 알콜도 이제 포기하셨으니까 다이어트도 혹시 같이 자동으로 포기된 겁니까? 다이어트. 예. 다이어트가 사실상 노알콜 챌린지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알코올을 안 먹으면 예. 아, 왜냐면 제가 이제 하루에 거의 한 끼씩 먹거든요. 한 끼? 네, 한 끼 먹어요. 많이 안 먹네. 네.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술 약속이 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저녁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게 노알콜 챌린지가 깨지면서 결국 다이어트가 깨지는 거죠. 근데 네. 하루 한 끼면은 너무 적게 네. 드시는 거 아니에요? 몸이 또 운동도 네. 또 많이 해 가지고 몸도 좋은데. 아, 근데 그 정도는 또 버틸 만 해요. 네. 왜냐면 점심을 많이 먹거든요. 헤비하게. 한 끼만 드신다면서요? 네. 점심을? 네, 점심을. 근데 되게 많이 먹나 봐요. 아, 많이 먹죠. 뭐 일반 사람의 한 1.5배 정도는. 아하, 오케이. 네. 어쨌든 저 무슨 챌린지는 다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네. 챌린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도 응원하고요. 간헐적 다이어트. 아는 게 많아. 일단 정보량이 네. 좋아서 네, 네. 아, 뭐든 잘 갖다 붙이고 네. 좋습니다. 아니 또 얼마 전에 그리고 저 네, 아내분이 네. 또 생일이었다고. 아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아 어제요. 축하드립니다. 네. 예. 네 어제 생일이라서 이제 또 알콜 챌린지를 가볍게 2일차에. 아 네. 그럼 아내와 함께 약간 네. 에, 간단하게 이제 좀 음주를 네. 하셨나요? 간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케 한 병에 맥주 두 병. 아, 그건 간단하지, 그 정도면. 네. 맛있게만 먹었네. 네, 프레쉬하게 먹었습니다. 어, 어떤 거 챙겨주셨어요, 생일인데? 생일인데 어제 이제 그 오마카세 집 앞에 있어갖고 예약해서. 네, 한 번씩 이렇게 갔습니다. 맛있는 네. 것도 먹고 또 가시고. 네, 사실 저는 제 생일이었다면 이제 뭐 이런 건 오마카세 안 먹고요. 그냥 네. 집에서 치킨 시켜갖고 빤스 바람에 이제 딱 소주 한 잔 아, 먹으면. 그게 최고지. 네. 그게. 네. 그 기분 아시죠? 그게 밥을 최고죠. 먹고 나서도 집이야. 그럼 너무 좋지. 근데 혼자 보내고 싶어요. 혼자요? 빤스 바람에 네. 혼자 네. 예, 한 6시간 정도만 네. TV 보고 싶네요. 아, 그것도 너무 좋죠. 그러면서 네. TV 보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그러니까요. 저는 TV를 켠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아, 아기까지 아, 점령하고 있는 거실이라. 네. 아, 근데 약간 기념일들을 네, 네, 네. 좀 많이 챙기는 편이니까 뭐 막 네. 생일 뭐 네, 네. 만난 지 뭐 며칠 뭐 몇 년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아, 남자는 그런 거 안 챙기죠. 네, 그거는 이제 한 번만 챙기면 돼요. 이제 옛날에 연애할 때는 네. 뭐 100일, 1년. 100일 오랜만이다. 예. 100일 1년? 네. 사실 뭐 100일도 잘 안 챙기죠.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100일은 좀 그렇죠. 네. 그럼 아니 그러면 요새 챙기는 게 생일과 네, 생일. 결혼 기념일 정도? 아, 이제 결혼 기념일 챙기죠. 결혼 기념일. 아하. 결혼 기념일. 예. 네. 아, 저번에 생일보다 결혼 기념일이 더 중요하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누가요? 와이프가. 아니, 무슨, 아니, 뭐 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면 어떡해. 아, 네. 그, 처음 만난 날 대신에 이제 결혼 기념일. 아, 그렇지. 네, 결혼하면 네, 결혼 기념일. 네, 그거 진짜. 아, 생일은 챙겨야 되지. 네. 아니, 오늘 바빴나봐. 아니. 행소리 수사를 하려고는 약간? 어. 네. 근데 두 개는 진짜 챙겨야 돼, 제 생각에도. 네, 네. 두 개는 챙겨야 하고. 네. 근데 참 웃기게도 저도 약간 비슷한 게. 네. 와이프 생일은 뭐 제대로 하더라도 뭐 제 생일이나 저희 그런 남자들은 네. 그런 기념일. 사실 네. 거의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죠. 편히 쉬고 싶고 네. 집에서 그냥 맛있는 거 시켜서 먹어도 좋고. 네. 네. 근데 아마 다 그렇게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네. 아내분이랑 또 직장이 같아요 또. 네, 그렇죠? 네, 네, 같이 일하죠. 예. 네. 24시간 이게 네. 저 예전에도 약간 이 얘기 살짝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네. 아예 떨어지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같이 술 제가 술 마시러 나가면 이제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네. 나가야지. 그죠, 그죠. 직장도 같은 데다가. 네. 어떻게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not bad. 네, not bad입니다. 뭐 좋지도 안 좋지도. 좋아요. 좋죠. 네. 좋은 점 말해봐요. 아, 뭐 항상 같이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아 이거 왜? 방금 그 얘기는 그냥 제가 질문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같이 가서 너무 좋고 네. 항상 계속 같이 있어서. 네. 뭐 어디 가서 이제 뭐 어디 가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내 어? 눈앞에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 와이프가 어디 가서 다칠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어디 가서 이제 뛰길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그럼 단점은요? 단점요? 단점은 이제 너무 이야기 많이 하면 또 트러블이 또 생기죠. 아 너무 많은 대화가 네네 네. 사실 적당한 어떤 거리나 네, 단절이 네. 또 필요한데 네네네네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이제 거기서 또 단점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빼고는 다 좋습니다. 되게 네.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네. 아 왜요? 넉살님 어때요? 저요? 네. 저 다 좋아요. 이게 뭐야? 그게 더 이상하잖아. 뭐든 좋아요 저는. 있어도 좋고 없을 때도 좋고. 어 예. 그러면은 거의 투명 인간 같은 느낌. 아, 있어도 투명... 좋고 없어도 좋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와이프한테? 투명 인간이라뇨. 제가 아까도. 네. 네. 아 근데 이거는 또 이게 녹화 시간이랑 조금 네. 다르긴 한데. 네. 지금은 와이프가 지금 집에 네. 없습니다. 어 왜요? 아이와 함께 네. 저기 축제를 갔어요. 아 그래서 오늘 얼굴이 밝으시구나. 아 얼굴이 원래 밝아요. 아니 평소랑 좀 난... 그래요. 나 좀 웃을게요. 네. 예, 어찌됐든. 네. 야 그리고 요즘에 올림픽 기간인데. 네. 아 아니야 또... 그 올림픽 기간 전에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겨났어요. 좋습니다. 예. 넉살님은 하루에 키갈 몇 번 하세요? 아니 이거는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아니 약간 하루에? 그 약간 좀 약간 붙어 있는다는 예.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어? 하루에... 아니 이 수업은 좀 그리고. 자. 뽀뽀라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아, 자주 하죠. 아침에 진짜? 이렇게 일어날 때 이렇게 쪽 하고 이렇게 깨우고. 오, 진짜? 네. 되게 스윗한데? 네. 저는. 스윗한 남이죠. 저는 그들은 그렇게. 안 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뭐... 키갈 안 해요? 갑자기? 네. 가족끼리? 그러면 네. 하루에 뽀뽀 안 한다. 아, 뽀뽀 그래도 가끔 하죠. 뭐,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아, 이틀에 한 번. 네. 이틀에 한 번. 네. 이틀 한 번. 일에 한번 넉살 일 한번 이거 이제 부부 상담소 같아요.
정부 심리 치료 같은 느낌. 오늘 집에서 나무 이렇게 적어야겠다. 어, 그럼 서브는? 네. 하루에 1회 이상. 1회 이상 하죠. 와, 멋있다. 네. 예. 네. 피디님이 제발 올림픽 질문으로 넘어가라. 아, 그래요? 예, 올림픽 얘기 좀 해주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올림픽 봐요? 올림픽 제가 이제 보죠. 네. 근데 거의 올림픽 저희가 거의 밤에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대가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 나가는 시간대랑 지금 저희 이 녹음하는 시간대랑 좀 다르긴 한데 지금 네. 이제 또 탁구도 올라가고 네. 4강 올라갔다고 금방 후지로 네. 들었고 준결승에 좀 올라갔던 얘기도 듣고 네. 그래도 막 다 챙겨서 보거나 이러기는 힘들지 않아요? 또 일하고 일본으로 그러느라. 아, 그렇죠. 이게 다 이제 그 스케줄표로 다 보지는 못하고 그렇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몇 강 갔다. 뭐 준결승 갔다. 이렇게 약간 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럼 맞아요. 이제 그때 딱 보는 거예요. 그치. 어? 갔어? 그러면서 야 이거는 봐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일을 하면서 옆에 모니터에 이렇게 띄워놓죠. 그러니까 막 이게 사실 뭐 다른 모든 경기가 중요하지만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에 아이가 있으니까 네. 맹간에서는 거의 그 뭐 거의 뭐 트는 일이 없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뭐 결승이나 이런 것들은 뭐 네. 한번 너무 보고 싶긴 한데. 그, 네. 네. 그러면 화장실 들어가서 몰래 이렇게 딱 보면 되지 않나요? 그럼 와이프가 나오라고 하죠. 화장실에 잠깐만, 제가 네. 요즘에 너무 오래 있는다는 얘기 좀. 아, 요즘. 요즘에 그 네. 화장실 바캉스가 유행이 네, 그니까 요즘 뭐 화캉스라면서. 화캉스! 그런, 네. 진짜 끔찍한 말 잘 만들어내. 네. 아니, 그, 넉살님은 네. 작업실이 따로. 있죠, 있죠. 그럼 예. 거기로 계속 가서 거기서 보내면 되지 않나요? 근데 낮에 이제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그 시간대는 맹간하면 네. 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씻기고 재우는 네. 것까지 정도는 제가 이제 하려고 하고. 아침에 이제 등원과 하원이 항상 문제인데. 완전 스윗한데요? 가야죠. 애기도 다 보고. 봐야죠. 예. 그리고 전, 예. 아이, 보게 네. 돼 있어요. 걱정 마세요, 네. 썹. 예. 자, 그럼 우리 네. 썹 앞으로 문자가 왔어요. 예. 뭐 제가 읽어드리면 될까요, 이거? 네네네. 4535님이 네. 세금 계산서 떼는 게 귀찮아서 푼돈 출연료 안 받겠다. 제로 네네. 출연료 선언한 찐 상남자 이썹님. 네. 그래서 지난 7월에 SBS에서 돈 받으라고 전화 갔나요? 문자 왔죠. 이게 예. 아마 저번 주에 제가 그 저 우리 그 저 뭐야 그 할 때 마피아 할 때 그날 딱 문자 왔어요. 그래서 딱 처음에 문자 몇 번 오거든요. 네네네. 그 안 해주면. 어, 예, 예. 네, 그래서 그날 아 이거는 하고 가야겠다 이래갖고 어 그날 바로 안 받는다고 왜 받으셨어요? 그것도 연장돼서 두 달치 한 번에 받은 거예요. 어. 네, 그 전달에 제가 아 저 너무 바빠갖고 세금 계산서를 못 끊겠는데 아니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어 안 받는 거 가능하죠. 왜 받았어요? 아, 조금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또 안 네. 받을 순 없지. 이걸 왜 안 받아? 받아야지. 아 그 세금 계산서 아니 이게 왜냐면 제가 솔직히 너무 네. 이 썹한테는 사실 너무나 푼 돈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참 외근이 많으니까 예. 이제 전화 받고 끊어야겠다 하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면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항상 까먹어요. 아 세금 계산서 끊는 게 또 귀찮지. 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문자 오자마자 그때는 딱 사무실이었거든요. 해버렸구나. 바로 일단은 해버렸죠. 그러면 네. 안 받기로 한 돈이니까 혹시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드릴까요? 어 좋죠. 네. 그럼 제가 다음에 연락 오는 걸게요. 이거 넉살님이 더블로 반다고 하셨으니까 제 거 대신에 넉살님 주세요 이렇게. 어, 진짜. 한번 얘기나 해봐요. 네. 나 기다릴게. 네. 네 좋습니다. 넉살 더블. 네. 0311님이 배튼 티셔츠를 운동복과 잠옷으로 입는 이썸님. 네. 저도 배튼 티 받았는데 그거 잠옷으로 입기 좋나요? 운동복으로 입기 좋나요? 라고 약간 예 되게 실질 좀 필요한 질문이네요 이거. 어떻게 둘 다 좋아요. 오. 네, 잠옷으로 입기도 좋고 운동복으로 입기도 좋고요. 네, 저는 사실 아침에 운동할 때 잠옷 입고 갑니다. 아, 그날 자고 그걸 빠는 거지. 네, 그리고 그거 운동하면 어차피 땀 흘리잖아요. 근데 나도 약간 그런데. 네,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때 옷 갈아입고 자고 이제 일어나면 그 옷으로 그대로 운동 가서 운동하고 이제 역시, 그다음에 이제 바로 빠는 거죠. 역시 썹님이 네. 효율적으로 그, 아주 효율적이야. 네. 뭐, 나랑 똑같아. 네. 저도 등원할 때 그냥 잠옷으로 등원시키고 네. 길거리에서 저를 많이 알아보세요. 네, 네. 단지 내에서 좀 여기 아이들 네. 등원시키는 분들 거의 다 알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네. 네. 근데 저 흰 티는 막 고추장 같은 것도 많이 묻어있고 그냥 가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좀 더우니까 땀을 좀 빨고. 네. 네. 가끔씩 이제 흰 티에 여기 이제 그 뽀뽀 자국 있으면 아, 오늘 하셨나 봅니다. 이러면. 아 키스 그러니까 키스를 네, 어. 뽀뽀 예 뽀뽀 네. 오늘은 뽀뽀하셨나봐요. 근데 네. 왜 뽀뽀를 왜 꼭 옷에다가 예 아니 그게 잘못 이렇게 겨냥이 잘못됐었잖아 관역이. 근데 누가 뭐 지령을 내려요 이런 거를 갑자기 하라고? 아니 여기 아무도 그거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아니 옛날에 그 막 사랑과 전쟁 이런 거 보면 막 이런 거 자국으로 막 의심하고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 예. 네. 아니 나 아예 등원 시키는 얘기인데 그걸
조금 야, 타이밍이 이상해가지고. 아니 아니 그런 이제 예. 이제 동원하고 하다 보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랑 약간 좀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은 뭐 들어갈까 이제 코너로. 아, 예, 이 정도 아, 얘기하면 된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코너로 들어갈 건데 코너 한번 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예. 코너 쌍남자 템 리뷰쇼 추천 있어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소개 후 평가도 해드리고요 공감도 해드리고요 소개되면 선물 상쾌한 쌍남자 되시라고 올케어 치약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네 상남자의 피서법입니다. 네 이 더운 여름을 상남자들 어떻게 나고 있는지 제보해 주신 사연들을 좀 읽어볼 건데 네 더위를 좀 어떻게 많이 타세요, 썹은? 아, 저 엄청 타요. 저도 근데 원래 전 열이 없었는데 요즘에 많이 늘었어요. 계속 나이 들면서. 아, 어때? 어떻게 버텨요? 저는 거의 진짜 에어컨 없이는 거의 못 살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원래도 이게 많이 타는데 요새 네, 네. 매년 사실 거의 갱신하고 있잖아요. 이 그죠, 더위가. 그죠, 그죠, 그죠. 그죠. 네. 그럼 요즘에 거의 풀가동이죠? 네, 네 풀가동에 심지어 이제 또 살도 찌다 보니까 그렇지. 땀이 더 나요. 아, 근데 저랑 똑같네요, 상황이. 네. 아, 너무 덥고 그리고 특히 그 주말에 이제 비도 오고 월요일까지 습했잖아요. 아 엄청 습했죠. 습하니까 숨쉬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래서 네, 네. 에어컨 바람 안 좋아합니다 저는. 네, 네. 원래 어렸을 때는 몸이 항상 말라 있어서. 네네. 네. 근데 요새는 진짜 아예 불가능.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이번에 제 네.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초에 네. 공연이 있어갖고 야외 공연이었는데 바닷가였어요. 네. 아 진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 아예. 아, 그러니까 진짜 네. 요즘 제가 습도 높을 때 숨이 아, 이게 숨이 안 쉬어져요. 이거는 요즘에 아마 에어컨 바람 싫어하시는 분들도 네. 요즘에 아마 다 풀가동이지 않나. 그러니까. 네. 아니 여기 휴가는 계획 있습니까? 휴가 계획 없습니다. 아하. 네, 휴가보다 이제 일 해야죠. 일. 작년엔 갔어요? 작년엔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은요? 사실 휴가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냥 아. 중간중간에 일 겸 출장 겸 이제 놀러 이렇게. 아, 가면. 출장할 때 그럼 좀 길게 잡고 가요? 네. 이제 행사가 하루 있으면 이제 앞뒤로 이렇게 좀 이제 하루 이틀씩 이렇게. 그렇게 거의 가는 편입니다. 근데 아예 좀 휴가라는 생각을 하고 날짜를 좀 빼놔야지. 네, 네, 네. 편히 좀 쉴 수 있지 않아요? 저도 뭐 만약에 예를 들면. 네, 네. 네. 뭐 해외에 만약에 뭐 가거나 네, 일정이 네. 있어서 갈 때. 네. 그 여행 겸 며칠 갔다 오자 하는 느낌이 안 나더라고. 아, 마음가짐이 다르잖아. 뭔가 그죠. 일이 껴있으면.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아, 이제 조금 쉬었을 때, 이제 며칠 쉬면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영상 안 올라오고 하면 아... 또 이제 재미도 없어 하시고 또 절 잊지 않을까. 이 꾸준함이 생명인데. 네. 네. 그리고 이제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죠. 네. 진짜. 아까 그 사람이 맞나 싶네. 네? 왜? 무슨 뭐 키스를 몇 번 하냐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 같은 사람 맞죠? 그거는 사람에 대한 본능이고요. 네. 저는 아, 이제 1. 되게 네. 프로마인드가 진짜 좋네. 네. 그래서 이제 더 쉬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올 몇 달 전에도 이제 호주 가고 이렇게 이제 휴가로 가긴 했었거든요. 아, 호주 좋다. 네, 호주는 진짜 사실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그냥 끊은 이제 호주 가면서 이제 호주 어디 갔어요? 호주 퍼스 갔습니다. 퍼스. 네, 네. 그래서 갔는데 그때는 그냥 진짜 쉬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일이 들어오니까 간 김에 네, 한번 하고 네. 일도 하고. 네, 거의 호주가 진짜. 되게 고즈넉해가지고 쉬기 진짜 좋은데. 아, 그니까요. 네. 너무 좋았어. 그렇죠. 네. 저도 옛날에 멜버른 갔는데 너무 조용하고 좋아서. 네. 그리고 뭐 호주 쪽은 또 막 펭귄도 볼 수 있다고. 네, 캥거루, 가면은. 캥거루도 보고. 캥거루. 펭귄이 있어요. 있어요? 네, 호주에서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오. 네, 차 타고 어디로 가면은 펭귄도 볼 수 있고. 네. 아, 호주 좋죠. 저는 사실. 요즘에 놀 네.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네. 진짜 주말 빼고 평일에 조금 시간 나는 걸 다 쥐어짜서 저 저번 달부터 네. 아예 다 빼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놀러 갈 겁니다. 어디 가세요? 일단은 가족 여행을 가가지고 네. 가평에 네. 저희 형제들이랑 매형들이랑 다 해가지고 한 15명 정도에서 네. 대형으로 잡은 데가 있어서 거기서 한번 놀고 한 2박 3일 오. 그다음 주에는 제주도도 가고 아 좋겠다. 해외는 못 가고 네. 네. 제주도만 쓱 한번 여행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휴식이 네. 필요해요. 베케이션을 꼭 추천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또 이렇게 네. 만약 일주일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전에 한 2, 3주를 빡세게 일해놓고 가요. 그렇지. 왜냐면 나와야 네. 되니까 컨텐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가기는 합니다. 좋네요. 어쨌든 네. 꼭 피서 추천드리고 네. 꼭 가세요. 시간 내서라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사연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볼 건데. 네. 자, 상남자의 피서법 사연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사연 예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네 예, 8페이지에 사연들이 있네요. 김지연님 예 지연님 거 한번 읽어볼까요?
본인이 쌍남자라고 주장하는 남편의 피습법입니다. 오케이. 우선 반신욕을 해서 땀을 빼고 옥상에 올라가요. 예. 텐마루에 앉아 더위를 시킨답니다. 에어컨 예. 틀어놔두는 집 예. 놔두고 자연바람 즐기겠다고 3, 4시간 밖에 있다가 팔다리를 목에 잔뜩 물려 돌아온대요. 어허. 그게 쌍남자라는 표시래요. 아하. 대구는 열대야가 한창인데 얼마나 버티는지 보는 중이에요. 대구야? 게다가? 모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저희 남편. 쌍남자인가요? 아 이거 쓰러져 위험해 이거는. 네 이거 뭐야 야, 이게. 이거는 쌍남자를 표하기 위해서 모기를 물린다라. 아 요즘에 제가 이거는 약간 예. 너무 진지한 톤이긴 한데 말라리아도 유행이거든요 또. 네네네. 아마 대구에서는 많이 못 살 것 같긴 한데. 네. 대구에서 이 정도로 하시면 진짜 쌍남자 아닙니까 근데? 야 대구는 이거는 진짜 더울 텐데. 3, 4시간 밖에 있다가 이제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디 밖에 딴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약간 그 생각이 네, 드는 네. 게 놀러 약간 조금 피서 간 거죠 피서. 일단은 아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아이가 있으면 좀 달라지나요? 자녀분이 있는데 3, 4시간 밖을 비운다? 네. 배신행위, 배신행위. 아, 네. 약간 그럴 수 있죠. 지하에 있는 PC방 갔다 온 거. PC방에 또 이제 지하에 있으면 약간 습해서 모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조금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드릴 수 있는 말은 뒤를 밟아라. 네. 아니죠. 아, 그럼 의심은 해라? 쌍남자 맞죠. 왜냐면 네. 들켰을 때 그 후폭풍이 더 엄청나잖아요. 그렇지. 네. 그때는 등짝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쌍남자 맞긴 하네요. 아, 근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즐기시는 거면 좀 위험한데 요새 날씨에는. 예, 네, 근데 진짜라면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지금 예, 진짜 너무 더워. 이거 말도 안 돼. 대구에는 그 꽃갈콘이 쓰러진다고 하잖아요. 그 녹아 가지고. 네, 녹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썸님 얘기가 살짝 일리가 있어요. PC방이요? PC방이에요. 이거 거짓말이고. 네, 네. 모기 자국도 자기가 그냥 막 뭐 펜으로 찔러 가지고 살짝 그냥 뭐 내고 이런 거 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네. 의심을. 그리고 웬가람 말리세요. 위험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다른 사연도 좀 한번 쓱 볼까요? 심경수님. 네. 남자의 피서지는 사우나입니다. 처음에 열탕 들어가서 몸을 달궈주고 냉탕에 잠수합니다. 으흠. 그리고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 흘려주고 또 냉탕에 들어가요. 으흠. 그럼 온몸이 따끔거리면서 닭살이 돋는데 이 쾌감을 즐길 줄 알아야 쌍남자입니다. 으흠. 무엇보다 사우나로 마무리하고 먹는 맥반석 달걀과 식혜는 환상. 이게 바로 낙원이죠. 이거는 진짜 좋은데? 야 이거는 좋지. 이거는 쌍남자라기보다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약간 경수님이 조금 네 젊은가 보다. 왜요? 위험해요 이게. 아 열탕이랑 냉탕이 왔다 갔다 뜨겁다가 차갑다가 하면은 약간 무리가거든요. 네. 저는 사실 네. 약간 좀 무서워하는 네. 편이라. 아 네, 약간 네. 사우나 일단 좋아하십니까 있어? 아 저는 좋아는 하는데 네. 저는 마른 사우나 좋아합니다. 건식? 네, 건식. 왜냐면 아. 제가 이제 코가 이게 호흡이 잘 안 돼서 그 습식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건식은 좋아요. 그러면은 그 사우나에서 땀 빼는 것도 즐기고 네. 냉탕도 시원하게 막 그 낙수 알죠? 폭포수 네. 네, 열매로 네. 싹 내려오는 그런 네. 거 막 좋죠, 좋죠. 정수리 한번 맞아주고 네. 오. 네. 찬물 잘 들어가요? 찬물 잘 들어가죠. 근데 찬물보다 저는 뜨거운 걸 더 좋아하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아, 완전 지지는 타입이구나. 네, 네. 완전 지지는 걸 더 좋아해요. 열탕까지 가능합니까? 열탕 가능하죠. 허! 네. 열탕 가능하고요. 저는 네. 다 불가능. 그럼 뭐예요? 씻어요. 적당히. 저는 중탕. 중탕. 중탕 매니아고. 네. 습식 건식은 네. 사우나도 너무 뜨거워서 1분 이상 네. 잘 안 익고 찬물도 아~ 잘 안 들어갑니다. 네, 예, 맹간하면. 아, 예. 그럼 이제 넉살님은 사우나 스타일은 아니다. 댓글에 수비드맨이래. 수비드맨. 중탕. 그렇지. 약간 이제 네. 저는 미지근한 게 좋아요. 아, 아 너무.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진짜 냉탕 가능. 네. 아, 안전 가능. 진짜. 아, 요즘 너무 더워서 이거는 싹 가능이 싹 가능. 아무튼 요거 좋네요. 맥반석의 달걀. 네. 네. 경수님 거. 아,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이제 땀 쫙 빼고 나서 먹는 그 맥주. 생맥주. 생맥주의 그 바삭바삭한 그 크리스피한 치킨 이렇게 탁 한 입 먹고 거기 딱 물었는데 그 치킨 육즙이 이렇게 그렇지 딱 그렇지 기름이 딱 나와요. 그 뜨겁잖아 또 그 치킨 약간 네. 뜨거워야 돼 안쪽에. 야 거기에 이렇게 맥주랑 먹으면 아 어우 나 침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그것도 그냥 치킨이 아니라 옛날 치킨 같은 거 알죠? 아 알죠. 거기 이렇게 뭐 왜? 어 소리 잘 내네. 네. 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2부에 돌아와서 사연 다시 한번 조금 더 읽어볼게요. 네. 저녁 먹었어요? 안 먹었나? 안 먹었어요. 점심만 먹고? 네. 아, 네. 점심 먹고. 와 그럼 참아요? 그냥 이러고 안 먹어? 집에 와서? 참죠. 대박. 네. 아 근데 오늘은 이 이야기 하니까 좀 땡기네요. 나는 오늘 라디오 이 정도 하면 무조건 집에서 그냥. 치맥. 하 치맥도 좋고. 네.
하, 뭐든 좋죠 뭐 혼자인데. 아 맞네. 야 아, 족발에 근데, 소주. 아 너무 좋죠. 근데 네. 족발 소주보단 난 차라리 약간 치맥이 좋은 것 같아. 치맥. 네. 아 치맥 진짜 좋아요. 치맥. 그 저는 맥주가 그리고 사실 잘 안 맞아서 한 잔 정도가 네. 베스트고. 그러면 소주. 차라리 소주가 나아요. 맥주 소주. 많이 먹으면 다음날 탈 나 네. 무조건. 그럼 소주랑 제일 최안주가 뭐예요? 최안주? 두부김치? 두부김치 너무 아저씨 같죠? 두부김치에 또 그 오돌뼈 있는 거 알죠? 오돌뼈. 아 죽이지. 네, 오돌뼈랑 아, 두부랑 김치랑 이렇게 세 개 싸서 딱 먹으면 야 이거 거의 미쳤다. 네. 아, 그 죽이는데. 그게 피서지. 하, 뭐 먹지? 근데 갈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넉살의 텐 상남자 피서법. 오늘 이썸님과 함께 아, 뭐 사연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7734님 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7734님 가성비 피서법 공유 드릴게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대중교통은 무엇보다 에어컨이 빵빵해서 시원하고요. 어허. 교통비만 내고 창밖 풍경도 감상하고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으니 이것도 여행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요즘 같은 휴가 성수기에는 기름값, 숙박비만 깨집니다. 쌍남자는 영리한 여행을 즐긴다고요. 어허. 옛날에 그 알죠? 어떤 거요? 옛날에 피서법이 은행이었잖아요, 은행.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있지, 네. 있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은행 가서 이제 은행 가면 또 이제 정수기가 있어서 찬물 이렇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먹고 이제 에어컨 밑에 넣으시고. 무서울 정도로 잘하는데요? 네. 아, 많이 이제 경험나요, 경험. 저는 아. 이제 지방에 있었다 보니까 또 농협이 많았거든요. 아하. 농협에 가서 이렇게 탁 먹고 하면 그때는 이제 초딩이니까, 네, 이제 거기서도 이제 별말 안 했었거든요. 근데 네.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약간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요? 예전에 네. 편의점에서 네. 그 큰 음료수 통 이렇게 우리 극장에서 네. 먹는 음료수 통 같은 게 꽂혀 있고 네, 네. 그거를 탁 뽑아서 우리가 음료수를 막 따라 먹을 수 있는 네. 거대한 기계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탁 사장님 모아놨어 보고서 네. 시원하잖아 또 안에 네. 빨대를 탁 꽂고서 따르면서 마신 거야. 네. 아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아, 네, 네. 가득 채우려고 빨아 다 먹을 만큼 쫙 빨아 먹은 다음에 거기다 네, 태워가지고 이렇게 나가 슬러시도 그렇게 해서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아마 사장님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어린 친구니까 네. 또 네, 사장님 또 이해를 해줄 수도 있을 뿐이. 근데 사실 그게 뭐 어른까지 되면 문제지만 또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꽤 나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그건 농담이고 요즘에 네. 그게 또 안 보이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 은행 뭐 정수기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이 난 건데. 네. 아, 근데 이 가성비 피서법 이거. 네. 네. 아, 조금 좀 뭐랄까 이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이거 좀 추천합니까? 아.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이렇게 또 뺑뺑 돌면 또 머리 아파요. 네, 이제 자꾸 이렇게 뱅뱅 돌. 그래서 그래. 요즘 보니까 또 공항 가서 쉬고 온다는. 공항에서. 네. 하긴 뭐 인천공항 워낙 크니까. 네. 잘 공항 가서. 거기 보면 이제 오목 두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공항에서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네. 그냥 근데 일단은 공항을 가서 어디 안 가더라도 네. 설레는 기분도 즐기고 이런 건가? 그죠 그죠. 이제 여행 가는 네. 기분도 즐기고요. 어허. 네. 공항 또 이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아 근데 네. 요 근래 공항 그렇게 가신 적이 있는 것처럼. 아 저요? 네. 아 저는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저는 아닙니다. 있으면 너무 바쁘니까. 네. 네. 저는 집에서 이제 즐기죠.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그렇지. 네. 어, 어쨌든 요거는 일단은 자동차 멀미 있는 분들은 힘들 네. 것 같고요. 그죠 그죠 네. 그죠. 네.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붉은 돼지님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붉은 돼지님. 전 더위를 음식으로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콩국수, 냉면, 물회, 수박이랑 화채 등 여름철에 맞는 음식 먹으러 맛집 가는 것도 피서법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여름에 회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전 신경 안 쓰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그렇지. 야 더위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죠. 어, 또 뜨거운 음식으로 네, 승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또 마라탕 이런 거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마라탕 그 심지어 마라탕 또 이제 좀 식었을 때 먹으면 덜 맛이 덜 느껴지는 거 아세요? 아, 나는 말을 못 먹어요 또. 아 그래요? 예. 왜 이렇게 못 먹는 게 많아요? 그냥 너무 뭐랄까? 네. 늙어서 그런가? 이게 좀 아니 저는 해외 가서도 음식도 잘 안 먹고 마라 아, 진짜요? 옛날에 네네 그 홍대에 되게 유명한 지금처럼 마라가 완전 유행 끌기 네. 전에 허거가 이제 처음에 네, 조금 네. 유행했었는데 네, 네. 그 허거 국물에 또 마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빨간 네. 거랑 맞아. 이게 그 맑은 국물이 있으니까 네. 흰색깔 국물이. 네. 이게 난 그냥 느낌상 얼큰한 국물인 줄 알았던 거지. 네, 네. 어, 근데 이거는 맛이 아니고 너무 이상한 거야. 뭐야, 이게? 네, 이거 뭐랄까, 그냥 마비되는 느낌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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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때 추억이 거기서부터 이제 못 네. 먹겠더라고.
마라 좋아하십니까? 전 좋아하죠. 환장합니다. 아 진짜로? 네. 마라 저도 처음에 먹었을 때 친구 집에서 이제 술 먹다가 먹었을 때는 야 이게 무슨 맛이야 이랬는데 다음에 내가 잘못 느꼈겠지 하고 이제 맛있는데 시켰다가 이제 그때 됐구나. 이제 빠진 거예요. 근데 마라를 원래 시키면은 그 국물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국물도 다 먹나? 그게 원래 국물은 안 먹는 음식이라고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찍어서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고. 전 잘 먹. 아니 뭐 좋아하는 거 먹어도 되지. 그럼 여름철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은 네. 혹시 마라입니까? 마라탕입니까? 아 근데 사실 저는 웬만한 것들 다 좋아합니다. 가리지 않는구나. 네, 좀 가리지 않고 이제 먹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네. 여름 오면 꼭 먹는다 이런 건 없어요? 하, 여름 꼭 먹는다. 거의 365일 먹는 것 같은데요. 그냥 좋아하는구나. 네, 그냥 음식 네. 자체를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따로 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는 좀 클래식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휴게소에서 뭐 다른 네. 사람들 막 음식 다른 거 먹을 때 저는 야 네. 우동 먹어야지 휴게소인데 네. 약간 이런 타입이거든요. 우동 맛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여름이 오면 꼭 먹는 게 그 약간 오리지널 팥빙수. 네네. 뭐 그냥 얼음에 팥만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옛날 스타일 젤리 사각 젤리 네. 같은 거 떡 같은 거 들어간 네. 팥빙수. 네. 그리고 콩국수. 아, 근데 콩국수는 진짜 저도 처음에 어릴 때는 저런 걸 왜 먹냐. 그치, 그치. 저걸 돈 주고 왜 먹냐. 맞아, 저도 그랬어요. 그래, 야, 저 걸쭉한 거 입에 들어가면 그래. 더럽하고 좀 왜 먹지 했는데. 역시 나이가 들어가서. 아, 그런가요? 진짜로. 이제 그 고소함 있잖아요. 아, 이거는. 아, 역시 고소함으로 먹는구나. 콩국물에 그리고 또 얼음도 몇 개 넣고 네. 같이 씹히는 오이랑. 네. 설탕이에요, 소금이에요? 저요? 저는 소금이 더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어, 저도 소금 쪽. 네. 네. 설탕은 좀 달달한데 일단 콩국수 자체가 약간 그 달큰함이 네, 살짝 있지. 네, 달짝지근함이 네. 있으니까 소금으로 살짝 그 소금의 그 느낌이죠. 짠 느낌. 그걸로 한 번씩 이제 약간 좀 반찬처럼 이렇게 곁들여 주는 거지. 아우 이거 너무 배고픈데 나. 미치겠네. 네. 진짜 너무 심하다. 네. 네. 아무튼 콩국수. 네. 아무튼 이건 붉은 돼지님의 사연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아, 국밥 좋습니다. 또 국밥도 이제 뜨끈한 국밥이랑 이렇게 든든한 거 먹으면 또 국밥은 또 어느 쪽을 좋아하시는지 좀 예, 궁금하네요. 저는 약간 저 순대국밥 쪽을 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실 그 해장국, 감자탕 다 좋은데요. 예. 그거는 뼈 바르기가 귀찮아요. 아 하지만 순대는 네. 그냥 퍼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경상도 살지 않습니까? 경상도에서 또 그 약간 봉화. 봉화. 네, 이런 데 가면 네네. 그 순대 유명한 집이 있어요. 어... 막창 순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막창 순대. 그 순대의 피, 그 껍질 있잖아요. 어, 네. 그걸 막창으로 한 거예요. 막창으로 하고 속을 이제 다 채웠다 보니까 딱 먹으면 그 막창의 고소함이랑 그 씹어 먹는 재미. 야, 이게 죽입니다. 미쳤다. 진짜 죽여요.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제가 고향 갈 때마다 이제 포장해 와서도 먹어 봤거든요. 유명한 데인가 보구나. 아, 유명해요. 이거 댓글에 아시는 분들 꽤 있네요. 네. 예. 아 이게 그 지역명이 있어요. 아 용궁 순대. 오, 어, 용궁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어. 네. 아, 그 가게 이름은 그냥 말씀하신 거죠? 아 아니요. 아 그 용궁 그 지역명이 용궁인데 아, 어. 그쪽에서 이제 순대가 다 유명해요. 아. 용궁 순대라고. 네 예천. 그러면 순대국은 뭐 그냥 네. 다른 거 뭐 빼는 거 없이 그냥 오리지널로 내장이랑 다 부속이랑 들어간 걸로. 당연하죠. 네. 진짜 백이네.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못 먹어요. 그 약간 양평 해장국 그런데 보면 그 내장 같은 거 있잖아요. 내장 양 그 종류는 또 안 좋아해요. 와 양이 진짜 맛있는데. 아, 저는... 아 근데 지금 무슨 미친 듯이 잠깐만 피서법 얘기죠 지금. 어우. 이게 피서예요. 이게 피서야 사실. 네. 이게 피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이기는 게 피서예요. 아, 근데 양평 쪽 맛들이면 큰일 납니다. 해장으로 진짜 1등이거든요. 제가 몇 번 먹어봤거든요. 안 맞는구나. 선지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선지 진짜 좋아요. 근데 양이 안 맞는 거지. 네 양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번 얼마 전에 또 저번에 이제 풍경 만나갖고 풍경 작업실 네. 근처에 또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또 거기도 양평이었구나. 네, 네 그런 종류더라고. 그래서 아. 그때도 이제 먹을 때 맛있게 먹었죠. 근데 막 다른 것처럼 진짜 미치도록 아. 먹을 정도는 내가 아니다. 네. 어허, 알겠습니다. 여름에는 역시 먹는 게 1등이네 지금 보니까. 아. 지금 이 피서법이 1등이에요 지금 붉은 돼지님 사연이. 예. 우리 봐요. 우리 이제 막 가평이나 이런 데 놀러 가서도 결국 먹는 게. 무조건이야. 네, 무조건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한두 살 이제 먹을수록 먹는 네. 게 남는 겁니다, 진짜. 그니까. 예. 다음 사연도 한번 볼까요? 의주97님 거. 네. 쌍남자는 여름에 우통 벗고 팬티만 입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국룰, 이게 국룰 쌍남자 패션이고요.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어두고 그 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게 최고의 아, 피서 아닌가요? 내 꿈! 내 꿈! 배고플 때 배달 음식까지 시켜 먹고 소주 한잔 들키면서 게임하면서 거기가 지상 낙원이죠. 아 뭐야?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 난 글을 보는데 설렜어요. 야 이거. 야 이건 뭐야? 야, 솔직히 이거는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지 않을까요? 어 난 이게 지금
와. 글만 읽었는데 딱 설레는 그 기분 있죠. 아랫배가 네. 뭔가 사사해지면서. 네. 야, 반지의 제왕 어렸을 때 3편을 네. 기다리는 1년 동안 기다리는 네. 마음 같은 그런 설렘이었어요. 야, 이거 미쳤다. 이게 딱 그 느낌이에요. 1등.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완전 푹 잤어요. 일어났는데 너무 깨우네요. 어, 컨디션... 딱 봤는데 시계 봤는데 막 7시야. 오늘 하루가 기네? 이렇게 딱 해요. 바로 컴퓨터 안 씁니다. 예. 네. 따로 하지 않아요.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그 음료 하나 이제 들고 와서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게임 한 판 이제 롤 몇 번 돌려줍니다. 어, 네. 돌려주고 나서 이제 배고플 때 이제 막판 한 판 돌릴 때 이제 제육을 시킵니다. 어. 맛있는 이제 동네에서 맛있는 제육. 아 근데 첫끼로 제육 빨간색을 또 그냥 네. 제육을 드시는군요. 네, 제육을 그래서 이제 한 판 끝나고 이제 승리를 했어요. 급한 승리했는데 네. 제육이 딱 왔어요. 기분 좋잖아요. 소주가 됩니다. 12시쯤 1시쯤인데. 네. 소주 이렇게 이제 먹어요. 제육이랑 네. 이렇게 먹어요. 이제 먹다가 이제 밥 다 먹어 갈 때 좀 또 게임 또 돌리고요. 게임 돌렸는데 사실 이때부터 이제 딱 느낌이 와요. 왜냐면 소주를 좀 마셨기 때문에 그치, 아 이제 컨트롤 잘 안 된다. 그럼 급한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낮잠. 아, 한숨 때려. 네. 한숨 한 2시간 때려요. 네. 2시간 때려놓으면 이제 너무 기분 좋거든요. 그렇지. 네. 그다음에 이제 TV 좀 봐요.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네, 세상 너무 또 페인처럼 게임만 하면 안 되니까 네, 세상 네, 돌아가는 것도 네, 보고. 세상 좀 봐 줘야 네, 되고. 얘도 몇 번 긁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재밌는 게 끝났다. 네. 그럼 이제 게임 또 하고요. 그렇지. 그다음 저녁 먹고요. 저녁 먹으면서 또 맛있는 거에 소주 한잔 먹어야지. 그렇죠. 저는 네. 저는 근데 약간 PC가 아니고 저는 콘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소파입니다. 아, 소파. 소파에 누워요, 일단. 네. 그리고 TV를 켜요. 네. 그러면서 핸드폰까지 다 막 봐요. 아. 거의 막 정말 집중을 하나도 못 하는 꼬맹이처럼 막 아무거나 막 다 하고 싶은 대로. 아. 그러다가 이게 네. 못 깼던 네, 게임 네. 하나를 딱 켜요, 이제. 네.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게임 같은 거를. 네.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그것만 하는 거지. 네. 눈이 아주 그냥 충혈될 정도로. 네. 그래서 밥도 시켜서 먹고. 그리고 밤에는 요즘에 보드게임을 좋아하니까 또 친구들 불러서 보드게임을 해. 아, 집에서요? 집에서 해요, 저. 그래서 그렇게 보드게임도 좀 하고. 네. 야, 집에서 하면 애기 있는데 집에서 하면 조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이 아예 따로 있어요, 조용하게. 예, 그래서 저희 창고로 쓰던 방을 아예 다 네네네. 창고에 물건을 다 드러내고 네. 테이블이랑 보드게임만 다 쌓아놓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정말 뭐랄까. 네. 꿈이죠? 이 사연은. 그죠. 저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피서가 아니고 네. 이렇게 살아도 누가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365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나가지 말라 해도 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최고입니다. 네. 네. 지금 두 유부남의 눈이 약간 먼 산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뀌었어요. 네. 먼 이렇게 네. 뭐랄까 꿈. 위에 꿈. 이루어지지 못할 꿈이라 더 아름다운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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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쉬는 게 또 이제 그렇지. 낭만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맞아. 또 이렇게 또 쉬다 보면 또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무조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의주 굴치님이 1등이에요, 지금. 네. 음식 이겼어. 네. 왜냐면 이건 게임하면서 음식까지 먹으니까 이걸 그렇죠.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매미손님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매미손. 쌍남자의 절정. 군대에 있었을 때 애용하던 피서법입니다. 어허. 아이스박스에 얼음이랑 물을 가득 담아두고 통 안에 머리를 통째로 담그고 있었어요. 그럼 옆에서 찬물을 등에다 부어주면서 서로서로 등목을 시켜줬어요. 네. 지금도 더위를 이기지 못할 때 애용합니다. 실내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긴 한데 베텔러라면 등목을 시켜줄 사람 없을 테니 알아서 셀프로 내 등에 물을 잘 끼얹길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이 의심이 되는 게 몇 개 있네요. 약간 좀 나이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이도 나인데 네, 네. 군대에 아이스박스에 얼음이랑 물을 담아두는 곳이 있다? 네. 내가 또 난 이런 군대가 아니었는데. 저도 이런 거 못 봤습니다. 예, 이거는 네. 얼마나 아니 일단 장교신가? 얼음을 구할 데가 있나? 얼음을 구할 데가 있어? 그럼 장교면 에어컨 있잖아요. 그렇지. 네. 왜 이렇게 부대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스박스에 얼음이랑 그리고 이게 아이스박스가 얼마나 크길래 여기 통 안에다가 머리를 통째로 아 머리만 네, 머리만은 담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찬물을 등에다 보고 서로서로 등목을 시켜줬어요. 아.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 요즘은 거의 다 에어컨 있지 않나요? 있죠. 부대 내에. 네. 에어컨도 있고. 저는 훈련소 때는 없었는데. 맞아요. 훈련소 때는 네. 없었어. 이제 배치받고 나면 다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부대 특성상 굉장히 전방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네. 물 탱크가 네, 조그마한 네. 물 탱크만 썼었어야 되는데 네. 겨울에 그게 얼어요. 네. 그러면 밖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강물을 깨서 네. 계곡물을 깨서 그걸로 씻었어야 됐어요. 식판도 그걸로 닦았어야 됐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스가 필요. 네, 네. 아 겨울이구나 그때. 네, 겨울.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어쨌든 요거는 뭐 그냥 시원하겠네요. 네, 네미 손님. 예. 네. 아이스박스가 있는 부대. 예.
자, 그럼 강태국님 걸로 일단 넘어가 보죠. 네, 예. 강태국님. 이름 낚시터야말로 쌍남자들만 갈 수 있는 피서지죠. 아~ 땀이 비 오듯 내려서 마른 옷을 입고 가도 낚시터 나올 때쯤 옷이 땀으로 흠뻑 젖거든요. 물가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 엉덩이에 땀띠 나고요. 그렇지. 모기와 날파리도 득실거리지만 쌍남자에게는 땀에 흠뻑 젖는 게 오히려 피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썹은 네네네. 땀이 만약에 나요. 네. 그러면 그냥 그걸 에이 땀 나 어차피 나버린 거 즐겨버리자 해서 그냥 땀이 나버리게 두는 타입이에요? 아니면 그거라도 네. 막 못 참아서 아유, 시원한데 집 빨리 가야겠다 이런 타입이에요? 그냥 둡니다. 어우. 아, 어차피 땀 나서 버릴 거. 어차피 뭐 시켜도 이제 다시 나가면 또 땀이 나잖아요. 요즘 날씨엔 네.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네. 그냥 즐겨요. 어허. 네, 나중에 이제 집이나 숙소 들어가서 한 방에 씻고 네, 씻고 시원하게. 갈아입고. 어허. 네. 그러면은 낚시는 좋아하십니까 혹시? 전 낚시 안 좋아합니다. 어? 낚시 해봤어요 그러면? 낚시 옛날에 저희 네. 이제 아빠랑 네, 제가 이제 그 안동에 살았으니까 영덕에 가서 이제 배를 빌려요. 네, 작은 배를 빌려서 이제 하루 거기서 낚시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배낚시. 어, 배낚시로? 네. 그러면은 바다 낚시인 거죠? 그죠. 바다 낚시. 네. 아버님이 낚시를 좋아하셔서? 아빠도 낚시를 그렇게 좋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 이제 어릴 때 예.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시켜주고 싶어서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참 안타깝게도 그 배에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거네요. 그죠. 선장님. 아, 선장님. 네. 선장님은 네. 아마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 근데 바다 낚시. 네. 저는 진짜 재밌게 해서 되게 좋은 추억이거든요. 네. 진짜 재밌게 했었어요. 아, 재밌긴 재밌었어요. 네, 저는. 그 땡큐브에서 옛날에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영이랑 저랑 덤밀스랑 낚시를 하는 컨텐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그 바다에 사는 네. 저 거의 수호신 같은 애를 잡았어요. 뭐요? 대구를 잡았는데 네네 대구 대구였던 것 같은데 58cm인가?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는 그때 딱 선장님이 딱 그러시더라고. 아마 평생 이 정도 사이즈는 못 잡을 거다. 근데 그건 이건 약이다. 그래서 그거를 네. 뭐 바다의 개라고 하는데 너무 커서 네네네 네. 뭐 아무튼 아, 우럭이었나? 대구가 아니라? 아무튼 엄청 큰 네. 그거를 잡아서 먹기까지 하니까 너무 맛있고 재밌더라고요. 네. 그 경험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잡은 걸 이제 돌아가서 그렇지. 회로 이렇게 딱 썰어서 먹으면 하지만 거기다 또 소주도 한잔 먹고 네. 네. 야, 그래서 그런 바다가 좋은데 어쨌든 여름에 바다 낚시 비추? 아, 저는 그 이후로는 잘 안 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저도 네. 낚시는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낚시 네 낚시도 보는데 예.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 좋죠 물도 아, 좋아하시는 분 진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빠지시는 분들은 뭐 어마어마하죠 저도 제 음악 스승인 형이 있는데 네. 그 형이 지금은 아예 그냥 이거 땡튜브까지 하고 계세요 낚시 아, 땡튜브 예. 그 정도로 엄청나게 또 열심히 하시고 좋습니다 강태공이세요 거의 강태공이 진짜 새벽 네. 3시에 출발해서 일출 때 뭐 잡히는 뭐 그런 거랑 막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수지 VIP 저수지로 다니는 건 아니고 실제로 바다에 스파지 아, 이런 대로 다니는 좋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네 트래킹님 쌍남자라면 더위를 이열치열로 극복하는 법 전 여름 한낮에 자전거 라이딩을 즐깁니다 넉디도 라이딩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초반에 좀 덥고 힘들더라도 거리를 질주하면 땀도 식히고 여름 풍경 감상할 수 있고요 더울 때 운동하면 평소보다 땀이 많이 흐르니까 살도 더 빠집니다 쌍남자 피서법으로 라이딩 강추. 이거 지금 날씨에도 되나? 라이딩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는 뭐 1년에 몇 번 탈까 말까요, 요즘에는. 원래 와이프랑 이제 네, 지금 네. 우리 저기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그래도 행주산성 네.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 20km였다. 근데 좀 되게 짧은 거리거든요, 사실. 네. 이렇게 자전거로 따지면. 네. 그냥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요 정도 했었는데. 네, 네. 지금 날씨에는 라이딩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탈수도 진짜 네. 쉽게 올 수 있고 네. 그래서 원래는 여름에는 낮에 즐기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아... 네. 뭐 작가님도 뭐 자전거 알러지가 있는지 아, 자전거 그래요? 얘기를 했더니 재채기로 한번 시원하겠다 남자친구와의 추억 같은 하... 네. 근데 행주산성에 또 거기 국수가 맛있는데 아, 아는구나 초계국수인가 잔치국수 네. 유명한 데 있어요 네. 아 기가 막히네 거기 그리고 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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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는 얘기인데 네네. 저거 보리굴비도 또 식당 많고 아 굴비 야, 거기 괜찮은 데가 좀 있어요 아, 굴비 잘 구우면 진짜 맛있죠 네 보리굴비도 또 맛있고 네. 아무튼 야. 자전거 근데 조심하십시오 예 저도 이거는 너무 자전거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 자칫하면 진짜 이거 탈 수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또 막 이제 그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자전거 네. 타다가 땀이 엄청 흘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또 사고 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막 무화지경을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더워서 네, 네. 그 지금 멍해질 수도 있어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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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하긴 해야 돼요. 네. 네. 아무튼 자전거 조심히 타시고 네. 운동도 적당히 하셔야 된다는 거 여름에는. 맞아. 그래서 사실 그 여기도 지금 댓글에도 나오는데 네. 그 에너지 바 같은 거 그래서 원래 뒤에 갖고 다녀서 하면서 또 오래 네. 타시는 분들은 먹으면서 하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아무튼 저 물 꼭 챙겨 드시고 네. 에너지도 이렇게 항상 충전하시면서 타시기를. 네. 예. 에너지. 다음 사연 볼게요. 네. 민벌이 넉살. 이게 왜 이런 게 있죠? 자극적이네요. 예. 저희 시골집에 오래된 트럭이 하나 있어요. 음흠. 여름에 근사한 수영장이 되곤 하는데요. 짐 트럭 진칸에 방수포 깔고 찬물을 가득 채웁니다. 어, TV에서 봤어 이거.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더위가 가셔요. 네. 여름마다 그 진칸에 앉아서 수박 쪼개 먹었고요. 일단 트럭을 갖춘 쌍남자만 실행 가능한 피서법입니다. 이거 TV에서 왜 했었는데 네. 막 위에서 그 물 담아놓고 짜장면 먹고. 네. 아, 진짜요? 어, 그거 되게 유명한 짤이 있는데. 아 그래요? 와 이걸 진짜로 이렇게 하는구나. 야, 근데 재밌긴 재밌겠다. 이렇게 하고 동네 한 바퀴 이제. 한 명 이제 갈발보에서 진 사람 운전 대달라 해서 동네 돌면서 아 근데 위험해.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 트럭이면은 저거잖아. 피 그거잖아요, 자동차. 피? 네. 피? 포. 아, 아, 아. 그거죠? 지금 네네네네. 그거겠죠? 그거죠. 이거 네. 뒤에 완전 제가 봤는데 TV에서 하는 거 봤는데 네. 움직이면 그냥 막 네. 아예 막 난리 나요, 안에서. 그게 쌍남자 아니에요? 옆에 이렇게 이제 그 기둥 있잖아요. 기둥 이렇게 잡고. 기둥. 네. 기둥 이렇게 잡고 이제 차가 움직이면 물이 이렇게 철렁철렁 그래, 하잖아요. 철렁철렁 그럼 다리도 이렇게 철렁철렁 하면서 야, 좋다. 그러면서 바람 이렇게 바람 이제 지나가면서 카메라로 되게 귀엽게 나오네. 찰랑찰랑 거리는 게 되게 귀엽게 나오네. 아, 근데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네, 네. 포토포토. 예, 아무튼 네. 뭐 그러게 뽕터방이네 뽕터방. 네, 뽕터방. 네, 뽕터방. 네. 예, 아 근데 요거 트럭 있으신 분들 실제로 이렇게 하는군요. 근데 물이 안 빠지는구나 이걸 깔면은 방수포를 깔면. 방수포를 해야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그냥 있으니까. 네. 예, 이거 근데 저는 운전은 조금 위험할 것 같고. 네. 예, 그냥 서가지고 예 가시죠. 예. 네. 저는 이제 위험한 걸 좀 또 무서워하는 타입이에요. 아, 어? 예. 그러면 막. 그 놀이기구 이런 것도 잘 못하죠. 아 그런 것도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럼 어떤 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뭔가 네. 막 트럭 위에서 워터밤을 막 연 다음에 네. 막 그걸 움직인다든지 네, 이런 네. 건 무섭죠. 아 그런 거. 그런 게 사실 스릴이죠, 스릴.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뭐 하나 또 찾아내서 막 네. 놀리려고 지금. 아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아, 다음 거 저 한번 볼까요? 네, 도리뱅뱅님. 네. 작년 여름에 동굴 갔었어요. 알고 보니 여름 피서지로 동굴도 꽤 인기라고 아, 하더군요. 대박이야. 동굴은 서울 근교에 있기도 하고 막상 찾아보면 접근이 쉽습니다. 네.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더위 식히기 좋고 남들 다 가는 수영장, 바다 이런 데 말고 이색 장소 가는 게 어쩐지 트민남 같아서 추천합니다. 어허. 트민남이 뭐죠? 트민남이 뭐죠? 트위터에 미친 남자. 아. 민감으로 갈까요? 예. 아 트위터에 민감한 남자. 예? 아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트윗은 그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아무튼 뭐 예예 네. 예. 네.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네네네. 아 맞는 게 하나도 없네.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어. 예. 네. 그냥 요거는 저는 왜 이게 되게 네. 좋은 것 같냐면은 되게 추워요. 동굴 가보셨죠? 네. 어 동굴 시원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네. 여름 막바지쯤 갔는데. 지금 댓글이 좀 웃긴 게 네. 지금 트민남에 지금 약간 얘기 많이 해요. 네. 트럼프의 미친 남자. 네. 트럼프 미국 남자. 트럼프 민 남자. 트럼프 민 남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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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그래서 동굴 갈 때는 네. 여행가 나면은 바람막이 네. 정도는 챙기는 게 좋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아, 저 이거 생각하니까 저 이번 주말에 이제 계곡 갑니다. 계곡. 아. 어디? 친구... 네? 어디로 가요? 그 뭐 어디로 거창? 거창? 네. 거창은 어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 이제 청첩장 모임이 또 있어. 대학 친구들. 그래서. 근데 계곡을 가는구나. 네. 그래서 계곡 가서 이제 물놀이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놀이 하러 갑니다. 아, 좋네. 1박 하십니까? 1박 하죠. 아, 좋네. 네. 1박. 그리고 또 물놀이 하고 나서 먹는 이제 그 배가 허기실 때, 물놀이하고 허기실 때 먹는 그 밥. 대박이지. 수영장 진짜. 가서 1시간 수영하고 나와서 딱 그 먹으면. 킹뚜껑 같은 거 먹으면 진짜 네. 맛있었는데, 어렸을 때. 네. 저는 저 그 YMCA 네. 많이 다녔거든요 어렸을 네. 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편의점 수영하고 수영장 네. 이제 나가. 편의점 수영이요? 편의점 수영장은 아니고 아, 네. 편의점이 있었어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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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네. 킹 라면 뚜껑.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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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킹 그거 먹고. 네. 그리고 그때도 이제 뭐
음료수 그 네. 크게 담는 음료수 있으면 사장님 한번 쓱 쳐다보는 옷 한번 죽이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냥 산 거라 그러니까 통을 항상 샀어요 그래서 네. 예. 통을 샀는데 통이 조금 매직으로 이렇게 좀 커졌죠. 아니 아니 큰 통으로 바꾼 건 아니고 네. 예, 좀 작은 컵을 샀지만 네, 네, 예, 네. 좀 음료가 떨어지는 네. 타이밍에 좀 같이 좀 마셨다. 네. 목도 좀 축이고 좀 거품 안 나게 도와줬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네 헬프한 거죠. 아 요거 좋네요 계곡. 네. 아 계곡에서 이제 수영하고 근데 계곡 물은 너무 차지 않아요? 그게 또 묘미 아닐까요? 그러니까 계곡 바닷물도 차지만 네, 계곡은 네. 진짜 차잖아요. 금방 네. 입술 파래지잖아요. 네. 그리고 계곡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저는 둘 다 좋습니다. 아... 네, 근데 바다는 제가 안 들어간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항상 쪽은... 이제 바다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네, 좀 즐기기가 살짝 어려운 감이 있는 아무래도 네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 어릴 때는 이제 아빠 차 타니까 그냥 막 했는데 지금은 버리면 그렇지 제 차를 버리잖아. 아 뭐래. 네. 그렇지. 시트가 또 적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또 새 차를 제가 해야 되니까 네, 귀찮아서 그냥 안 들어가지 뭐. 그래서 아. 발 정도는 담그는 편이에요. 발 정도. 네, 발 정도만. 아무튼 저 계곡 부럽네요. 예, 재밌게 네. 놀다 오시고. 네. 예, 역시 물놀이 한 뒤에 먹는 음식이 정말 꿀맛이다. 아 완전 네. 꿀맛이죠. 그럼 동굴 들리셨다가 계곡까지 들리는 걸로.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양호지님. 집에서도 더위 이기는 확실한 피서법 알려드립니다. 요새 음식이나 식자재 배달시키면 아이스팩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으흠. 이거 재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어디 버리지 말고 냉동고에 꽁꽁 잘 얼려뒀다가 바지 주머니 양쪽에 넣어주세요. 아하. 몇 시간 동안 시원합니다. 좋다. 온몸 여기저기 올려두고 소파에 누워있으면 좋아요. 이거 근데 안 해보신 거 같아. 안 해보신 것 같아. 이거, 이거 여기에 딱 이렇게 해서 얼음 딱 넣잖아요. 바로 차갑습니다. 바로 차갑고 바로 차가워서 살 네. 여기 다쳐. 그러니까 이거 붙어 쭉. 엄청 걸려. 네. 야 이거 네. 이거 금방 녹아가지고 물 엄청 많이 생겨. 맞아요 맞아요. 이거 똥 녹는 게 순식간이거든요. 아니 해보지도 않은 거를 그냥. 네. 아니 그리고 이거 주머니에 넣어두고 다닌다고? 몇 시간 동안 시원한 게 아니라 이거 동상 걸립니다. 그니까요. 이거는 심하면 살 도려내야 돼요. 그니까요. 괴사합니다. 괴사. 네, 생각보다 예. 되게 차갑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 하려면 이렇게 이제 수건 같은데 그렇지. 돌돌 말아서 네 이렇게 이제 예. 뭐 대고 있거나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야 이거는 아니면은 그 눈 가리개처럼 생긴 건데 아이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눈 주위가 네. 시원하게 네. 하면 네. 눈 풀어주는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아 이거 좀 몇 분 들으면 그냥 뭐 상상으로 네. 그냥 네 예 아무튼 요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고려해서 네. 사용하시고요. 네 예, 다음엔 K태환님 것도 한번 네 K태환님 여름 노점상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 하는 것도 최고의 피서법이죠. 미쳤어. 살얼음 맥주도 여름에 먹어야 제맛이니 즐겨줘야 하고요. 굳이 노점상이 아니더라도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사서 야외 테이블에서 한 잔에도 낭만 있어요. 여름철에 오히려 야외 테이블이 만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저희가 이 야장은. 야. 아, 근데 이게 한여름은 좀 힘들어요, 난. 아, 너무 더워. 네. 네. 요즘 밤에도. 네. 그래서 사실 이 여름 오기 전 한. 네. 마지막 한 6월 정도가 좀 막바지라고 보거든요. 네네. 네, 6월에서 네. 뭐 진짜 늦어봐야 7월 초까지인데. 네. 그때가 마지막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야, 이게 저도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약간 그. 을지로 이런 데 가면 네. 그 포장마차 많잖아요. 많죠. 아, 거기가 또 이제 너무 좋죠. 야채 곱창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곱창볶음. 네. 술 먹다가 한 3차 정도로 가서 그렇지.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새벽이라서 그래도 바람이 조금씩 불거든요. 그렇지. 바람 살살 부는데 이제 야채 곱창 하나 먹고 소주 한 잔 딱 가면 일단은 포장마차는 기본으로다가 우동 한 그릇에 오돌뼈가 기본 세시니까 아, 야채 곱창도 끝내주고 오돌뼈 그거 알죠? 김가루 묻혀진 주먹밥. 이거 하면 아 미치겠다. 너무 배고파요 진짜로. 네. 아 딱 요 시간이 좀 배고플 시간이라. 네. 그리고 왜 부산에도 저거 네, 있잖아요 네. 포장마차 그 길. 네네. 거기도 좀 생각나고. 아 좋네. 계속 왜 먹는 얘기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아 먹는 얘기였네. 이게 이제 최고의 피서법이기 때문에. 야. 아 여기 또 댓글에 오징어회에 소맥 때리면 기절한다고. 야, 저도 진짜 오징어회 제대로 먹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가격이 올랐죠. 이제 수온이 오르면서 오징어 잘 안 잡힌대요. 아 옛날에 또 어릴 때는 저는 이제 어릴 때 오징어회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쵸. 그때는 정말 쌌으니까 우리 네. 옛날에는. 근데 부모님이 오징어회 같은 거 먹지 말고 맛있는 회 먹으라 자꾸 그랬는데 난 내 입에서는 오징어회가 제일 맞나요 이렇게 하는데. 나랑 똑같아. 네. 나랑 똑같아. 네. 꼭 오징어회 안 사고 한치회 뭐 이런 거 약간 조금 더 하이엔드 네. 쪽으로. 네. 근데 지금은 오징어가 너무 비싸졌죠 이제. 그죠. 네. 아. 그래서 예전에 원래 그 막
뭐 오징어 관련된 그런 술집들이 많았거든요. 네. 제가 10년, 15년 전만 해도 네. 무슨 뭐 오징어 땡땡 뭐 네. 무슨 뭐 이런 오징어 다 없어졌잖아요 네. 지금. 네. 좀 가격이 올라가지고. 아 오삼불고기도 되게 맛있네요. 아, 내 진짜 좋아하는 건데 오삼불고기는. 제가 그래서 이런 줄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제가 자주 해 먹는 게 뭐냐면 쭈꾸미 유명한 데 있어요 인천에. 쭈꾸미를 시킵니다. 네. 그러면 얼려서 와요. 아. 그걸 이제 찬물에 한 30분 녹이면 아. 이제 그 생 쭈꾸미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비주얼이구나. 처음에 이제 그 대패 삼겹살을 좀 구워요. 구운 다음에 제대로네. 이제 그 쭈꾸미를 딱 넣고 볶아서 먹잖아요. 바로 갑니다 이제. 제대로 먹고 사는군요. 아, 그걸 소주 딱 먹으면 죽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술이 문제가 뭐냐면 다이어트 네. 절대 못해 진짜. 아 못해. 아까 썸 얘기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노알콜 챌린지가 다이어트다. 네. 다이어트. 아 어찌됐든 요 야장에 또 맛이 있죠. 분위기도 그렇고. 네. 예. 아 근데 이제 좀 사실은 요즘에는 너무 더울 것 같고. 네. 예, 어쨌든 시원한 맥주 또 아주 좋죠. 예. 네. 다음 사람도 한번 볼까요? 알바의 신님. 시원한 알바를 하고 싶어서 얼음 공장 알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여름을 춥게 보낼 수 있어서 피서라면 피서인데요. 너무 추워서 손이 얼고요. 아오. 100kg 넘는 얼음 덩어리를 옮기고 삽으로 작은 얼음 조각들을 푸는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이건 확실히 쌍남자만 즐길 수 있는 피서법입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이네 또 네. 이거는. 야, 이거 얼음 공장. 네. 이게 근데 이제 여름에 이런 데 하면은 예. 좋긴 한데 이게 계속 차가운 데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아파. 아니 머리 네. 이 정도면은 뭐 이건 고문이지 사실. 그죠. 적당히가 아니잖아. 이건 타이레놀도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좀 힘들 정도예요. 아니 100kg 넘는 얼음 덩어리를 옮기고 네. 작은 얼음 조각들 푸고 네. 너무 춥고. 네. 아유 화이팅입니다. 이거 우리의 청춘 화이팅이에요. 아. 예. 야 이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아, 네. 손에 뭐. 나중에 감각이 없어지죠. 근데 하지만 약간 일석이조긴 하네요. 네. 약간 돈도 벌고 더위도 네. 피하고. 하지만 몸은 좀 힘들지만. 네. 아 이거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사연으로는 우리 15번 네. 더 레드 3님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네. 2000년 초반에는 여름 밤마다 사람들이 집 밖을 나와서 한강공원이나 청계천에 모였어요. 그리고 아무데나 돗자리 깔고 바닥에서 잤는데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텐트도 없이 야외 취침하던 그 시절이 진짜 상여자, 쌍남자들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나? 예전에 진짜 많이들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이런 장면들이. 그죠. 예. 옛날에 그 응답하라.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냥 집 앞에서, 네, 대문 앞에서 이제 깔아놓고 자고 했었잖아요. 대문 앞에서? 네. 대문 앞에서 그냥. 아, 평상 그거. 같은 거 있는 데서? 그냥 바닥에서 자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왜? 아니에요. 바닥은 좀 그렇지 않나? 그니까 마당? 자기 마당? 아니요, 그냥. 골목? 진짜 네, 대문 앞? 네. 그래서 이제 모기향, 이렇게 동그란 모기향 피워놓고. 그래도 그렇지. 그냥 맨바닥에서는 앉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보지가 않아갖고. 그렇지. 아니 근데 약간 네. 제가 그 기억하는 거는 네. 뭐 한강 둔치에 뭐 사람들이 뭐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뭐 여름이라 네. 뭐 강가 주변에 네. 그렇게 해서 밤까지도 그렇게 있고 하셨는데 네. 요즘에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한강 주변은? 요즘 텐트 불가 아니에요? 텐트는 안 될지 않. 텐트는 안 될 거예요. 네. 텐트는 안 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이 모기가 장난 아닐 텐데 강가는. 그러니까 아, 네. 그것도 물리면 너무 힘들 텐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또 근데 약간 뭐랄까 그 청춘의 맛이죠. 네. 옛날에 어떤. 네. 예. 그리고 술 마시면 또 모릅니다 사실. 네. 나중에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후회하죠. 그렇지. 네. 집에 가서 뭐야 이거. 그리고 모기 얘기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작진까지 네.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다섯 명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중에 가장 그 모기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물립니다. 에 맞아요. 그 모기는 딱 특유의 그 좋아하는 어떤 일정 수치가 넘는 네. 사람만 공격하게 돼 있어서 네. 예. 그래서 자기가 안 물리면 땡큐고 네. 물리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예. 어쨌든 한강에서 이렇게 모기 조심하시고. 네. 예, 요즘에 또 말라리아가 또 네. 극성입니다. 모기 조심하시고. 네. 예. 그리고 다음 사연까지 한번 볼까요? 이준배님. 쌍남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백화점을 갑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면 한남자 같잖아요. 시원하게 부모님 선물 질러버립니다. 오 좋네. 더위도 식히고 효놈도 되고 사람 많아서 외롭지는 않습니다. 사람 구경하다 보면 시간 더 빨리 갑니다. 왜요? 아니 진짜 웃긴 게 어디 포인트에서 웃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얘기들은 다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고 사람이 네. 많아서 외롭지도 않습니다. 네. 사람과 구경하다 보면 시간도 빨리 갑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 이분이. 아하. 근데 저는 약간 좀 반대 스타일입니다. 어. 아 저는 사람 많으면 또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음흠. 약간 좀 기빨려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쇼핑하러 가면 한 30분 컷. 남자들 대부분 그렇죠. 네. 빠르게 하고 그냥 살 것만 사고 나오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예전에 네. 예전에 그랬는데 요새는 네. 좀 바뀌었어요. 어떤 거요? 뭔가 좀 많이 따져봐요. 뭐 옷을 살 때도 네. 내가 이것을 계속 입을 것인가, 네. 얼마나 이게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 나한테. 네. 그래서 요즘엔 좀 길어졌어요. 옛날에는 아. 그냥 혼자 살 때 그냥 그럴 때는 네. 아 그냥 다 사서 그냥 빨리 가자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요새는 가정이 생겨서 그런지 네. 꼼꼼히 따져보고 뭘 사든 아. 네. 좀 그렇게 바뀌었어요. 저도 힘들긴 한데 이제 주부의 세계로. 그렇죠. 점점. 예, 뭐 완전 주부는 아니지만. 네. 예, 어찌됐든. 네. 그래도 준배님의 조금 뭐랄까요? 좀 씁쓸하네요. 예. 네. 예. 사람이 많아서 외롭지도 않습니다. 네. 예. 사람 구경하다 보면 시간도 빨리 갑니다가 진짜 무슨. 네. 예. 사람 구경이란 말을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요, 저는. 사람 구경. 예. 야, 저는 서울하고 사람 구경 너무 잘하고 있어요. 서울에는 왜 사람 너무 많아서? 네. 전 지방에 살 때 이 정도로 많지는 않았거든요. 서울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완전 그냥 서울,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 거의 자라나서. 네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네. 수업도 나가면은 많이도 네. 알아보고 좀 불편한 것들이 좀 있어서 더 그러지 네. 않아요? 아, 저는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네, 그래도 그거는 괜찮아요. 네. 그래요? 네. 그럼 사람들 많이 있는데 불편한 이유가 그냥 기빨려서? 네, 일단은 기빨려서 그런 게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뭘 가면 이제 많이 알아보면 힘든 건 그거죠.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게 찍어달라고 해요. 사진 찍어주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명 잡히면 이제 30분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조금 이제 힘들어서 그렇지. 네. 그렇지. 네. 그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저도 그런 식인데 그래서 그냥 안 찍어드립니다, 저는. 예. 그러면 처음에 딱 막아요. 넉살 사진 또 안 찍어준다 이러고. 왜냐면 제가 보드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 네, 페스타를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막 사진 넉살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 죄송해요 저도 보드게임 하느라고 지금 바빠서 안 됩니다 이러고 그냥 갔어요. 아니 나도 페스타는 즐겨야지. 넉살 네. 인성 이렇게 뜨면 뭐 제 인성 뭐 얘기하라고 하시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아니, 왜냐면 나도 네. 즐겨야 되는데. 네, 네, 아니, 네. 시간이 없어. 네, 6시면 네. 끝나는데 내가 4시 네. 갔단 말이야. 네, 네, 네.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어. 내가 쇼핑도 엄청 빨리 해야 되고. 네, 네, 네. 게임도 즐겨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사진은 좀 이렇게 대부분 좀 거절을. 뭐, 인성이고 자식이고 어쩔 수 없어. 저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즐겨야 네, 돼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오히려 좀 부러운데요? 아, 그러면 무조건 찍어주세요. 그냥? 아, 저는 웬만하면 해드리려고 저도 하는 그렇죠, 편인데 근데 제가 막 촬영 중인 거다 이러면 거의 웬만하면 좀 거절하는 편이에요. 아, 촬영 중은 안 되지. 네, 촬영 중에도 되게 많이 이제 요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촬영 중에는 다른 스태프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거절하는 편인데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촬영 끝나고 이제 뭐 찍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까먹고 그럴 수 있어서 좀 미안하죠. 네. 좋네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저도 대부분 그러는데 아 넉살림 스타일이 더 부러운데. 아니 저는 뭐 내가 해야지 뭐 나도 내키는. 아 좀 네. 지금 얼굴이 너무 심해서 죄송합니다. 좀 못 네. 찍어드리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나중에 네. 뭘 하면 넉살림한테 따지세요. 배웠어요. 괜찮네. 네. 괜찮네. 네. 그렇게 한번 해봐요. 네.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넉살림은 안 찍어주셔서 저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막 밈 생긴 거야. 다 넉살림 핑계 대면. 그 좋죠, 뭐. 그것도. 네. 네. 모두 네. 한번 해봐요. 해보고. 네. 넉살이 대체 누구길래, 이러면서. 다들 그러니까. 사진 안 찍어줘, 그러면서. 아, 죄송합니다. 넉살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넉살 때문에. 넉살 챌린지 중이라서요. 넉살. 무포토, 네. 무포토, 네. 무포토 챌린지라고. 네, 넉살 네. 챌린지 한번. 이제 그 릴스에 뜨는 거 아니에요? 넉살 네. 챌린지 이러면. 근데 슬프게도 네. 사실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요청하진 않거든요. 네. 그것마저 씨가 마르겠네요. 사진 요청이고 팬이고. 네. 예, 이렇게 좀 소소했던 네. 저희 팬분들도. 네. 예. 네. 아, 저 녀석 안 되겠네. 이러면서 네. 이제. 어쨌든 한번 네. 도전 한번 해보시고. 네. 일단은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넉살 챌린지. 네, 끝곡은 없고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예, 상남자 피서법 넉살의 네. 텐 이선님과 계속 해보고 있었고요. 야,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아니면 사연을 좀 더 읽어야 되죠? 마무리 벌써? 벌써요? 왜 이렇게 빨라? 그러면은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네. 어떤 피서법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저는 뭐 아까 전에 있었던 그거죠.
9797님 오라? 네 의주97님 이거 이상은 없어. 야, 의주97님은 대부분의 남자분들이라면 요게 이제 꿈이죠 꿈. 난 이거 읽으면서 설렌다니까. 네. 옷통 벗고 팬티만 입고 있습니다.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집에서 에어컨 틀고 그 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게 최고 피서폼. 배고플 때 배달 음식 시켜먹고 소주 한. 네. 야.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진짜 최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같이 엄청 더운 여름날에는 또 밖에 나가는 게 힘드니까. 그렇지. 아 저는 그래서 진짜 좀 이 날씨에 밖에서 이제 구경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지. 존경스러워요. 진짜. 아니 나는 조금만 나가 있어도 너무 땀 나고 그냥 옷 다 젖는데. 저도 오늘 진짜 했다. 하원 시키는 그 15분 동안 네. 완전 샤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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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네. 네. 아무튼 상남자팀 리뷰쇼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올케어 치약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주제 미리 말씀드리면요. 주제는 바로 상남자의 장난감입니다. 상남자들은 심심할 때 어떤 걸 가지고 노는지 손에 쥐어주면 밤새 가지고 놀 수 있는 다양한 어른들의 장난감을 추천해주세요. 사연은 베텐 홈페이지 월간 이썹 게시판 그리고 SNS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소개되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하, 상남자 장난감 재밌겠다. 아 이거 또 장난감 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저는 요새 이제 보드게임이 게임 메인이라 네. 예, 진짜 뭐 나왔다면 지금 뭐 돈이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예. 이야, 보드게임을 사행성으로 하세요? 사행성으로 하다니요. 돈이 줄줄 샌다고 게임을 사는데 돈이 들죠. 예. 요즘 뭐 도박해요? 아, 아니요. 사행성을 갑자기. 아니, 보드게임에서 예. 돈이 어떻게 줄줄 셀 수 있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가격이. 예, 내기를 하다가 그렇게 되나. 예. 가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들어간 것만 해도 두 개 합쳐서 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요? 예. 이게 또 항상 그 위에 이가 있잖아요. 네. 이게 미친 듯이 하이엔드가 끝없이 있어요. 야. 그럼 이제 와이프한테 여보 크리스마스 네. 선물로 하나 예약했어. 네. 무슨 보드 게임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약을 해. 짜증나게 하지 마.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당히 네. 보드를 산 게 아니고 보드 게임입니다. 예. 네. 어쨌든 사연 많이 보내 주시고요. 오늘 베트니 아닌 넉텐으로 이제 함께 해 네. 주셨습니다. 써. 뭐 어땠어요? 네. 아, 오랜만에 이거 하네요. 거의 한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제가요? 네네. 그렇죠. 뭐 이제 우리 베디가 자리 비울 네. 때 가끔씩 제가 와서 이제 네. 예, 자리를 메꾸는데 어떠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이번에는 오늘은 또 좀 네. 사연을 많이 읽었던 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성재님이랑 같이 하면 이 정도 사연을 많이 읽진 않거든요. 대부분 약간 사담 쪽으로 가죠. 네, 사담하다가 끝나갖고 네, 좀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오랜만에 또 사연을 많이 읽어서 재밌었다. 네네네. 아, 난 사담이 좋은데 그냥 사담이나 할 걸. 사담. 예. 네. 아 사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실... 여기에 제육 네. 하나 시켜놓고 소주 한 잔, 소주 하나 갖다 놓고 하면 저는 네. 사실 그 순댓국 얘기만으로도 진짜 할 얘기 많거든요. 아 순댓국, 저 진짜 국밥 진짜 좋아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아무튼 먹는 얘기가 너무 좀 맛깔난 얘기가 너무 많았고요. 네. 네. 우리 또 빨리 저 베디가 돌아오면 또 회식을 한번 주최한다니까. 네. 그때 우리 또 한번 또 모여봅시다. 네. 좋습니다. 예. 아, 예, 너무 재밌었고요. 네. 예, 그럼 저도 인사드릴게요. 2024년 8월 3일 토요일 넉살의 텐. 넉텐은 내일까지니까 내일도 놀러 오세요. 예, 끝곡은 없고요. 여러분 소등합니다. 양껏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너무 배고파. 아, 나 지금 집에 가서 술 먹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위험해. 편의점에서 뭐 좀 사다 드릴까요? 시간 여유는. 아니 지금 또 집에 가서 편하게 빤스 입고 먹는 그 맛이죠. 참았다가 먹어야지. 네, 참았다가. 편의점에서 사다 준대요. 얼마나 불쌍해 보였어요. 아예 뭐 되죠. 오늘 메뉴는 뭡니까? 어? 오늘 저기 메뉴가 있을 거 아니 보이시면. 정하면. 네? 몰라 안 정했나? 아직 안 정했어. 그럼 오늘 다 처음 집들이에요? 멤버는? 배트 멤버는? 이상한 집으로는 처음. 배트 사람들. 하, 너무 힘든 한 주였어요 진짜. 건강 챙기시고. 네. 와 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힘든 게 오랜만에 아픈 게 진짜 처음이었어요. 왜 아팠어요? 몸살이 너무 심해서 수액 맞고 겨우 살았어요. 근데 수행 맞은 날 공연이 있어가지고 또 저기 네. 저 머스 축제하는 데까지 갔다 와가지고 보령까지 그때 한번 진짜 네. 지금 겨우 약간 살아난 상태예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건강 지금 또 에어컨 많이 쓰면 또 금방 그러니까 아프다. 약간 냉방병인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아,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어떻게 참 신기하게 네. 와이프가 또 아이랑 같이 축제를 가니까 씻은 듯이 나은 게 참 그게 사람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예. 바로 마음의 힘이네요. 아 이상하네. 난 와이프랑 애가 좋은데 네.
참. 예. 좋은데 가끔 없어도 된다. 아, 적당한 거리는 네. 항상 모든 인간관계에 네. 약간 필수 그죠, 조건이기 그죠, 때문에. 그죠, 그죠. 예. 내일 뭐해? 아무 없는. 그냥 쉬려고 해, 진짜로. 예. 근데 왜냐면 다음 주 월화수를 놀러 가요. 그 아까 가족이랑 놀러 가는 게 그래서 그때까지는 컨디션을 좀 진짜 쉬어야 될 것 같아. 몸이 아예 지금 축났어, 내가. 아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니까. 운동을 얼마나 했게? 아니 그날 약간 거의 쓰러질 정도로 네. 끝까지 했거든요. 아예 그 마지막 4라운드는 안 해도 네. 되는데 네. 너무 좀 과하게 거기서 항상 푸시를 엄청 해줘요. 근데 제가 그거를 사실 주에 한 3번 정도를 적당히 네. 해야 되는데 네. 가끔 막 한두 번 나가니까 그때 네. 막 몰아서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한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어디가 좀 잘못됐는지 개결되다가 술도 좀 적당히 먹고 좀 네. 집에 가서 고민해봐야겠다. 먹어. 네, 지금 먹을까? 먹는 게 남는 거야. 고생했어요. 이번 그래서. 주는 그냥 먹어야 돼. 다음 주부터. 네. 1일 1식 안 한 지 얼마나 됐어? 오래됐죠? 아니 어제 한 끼 먹었어요. 그저께. 1일 차야? 네.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어,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들어오세요. 네, 왔어. 네. 아, 진짜 배고프다. 우리 헬기 형님. 헬기 왜 안 오지?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끝까지. 아 추워. 다시 추워. 저희 끄고 있다가 생방 때 키겠습니다. 끌게요.